돼요.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쿨할 때 가발을 되게 많이 쓰게 됐잖아요. 삭발을 하니까 그렇죠. 뭐 여기저기서 이것이었다 저것이었다 그래서 단발 가발을 하나 가지고 오래요. 방송에서. 그래서 단발 가발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집에다 놓고 이제 다음날 방송을 하려고 집에다 놓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와가지고 아 너는 왜 자꾸 부르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. 한 번도 엄마를 부른 적이 없는데 집에서 가발을 잡고 와서 걸은 날 엄마가 갑자기 내 방에 와가지고 아 넌 자꾸 이렇게 엄마를 부르니 어? 몇 번을 불러 지금 막 그래요.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거 엄마 나 엄마 한 번도 안 불렀는데 그러니까 아 아까부터 부르고 그러고 이제 들어가셨는데 제가 그날 이렇게 엄마랑 이제 저녁에 이제 먹고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랑 같이 있는데 엄마 이 소리가 엄마랑 나랑 있는데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내 목소리랑 똑같아. 내 목소리랑 똑같이 엄마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엄마랑 나랑 뭘 잘못 들었나고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? 막 그러니까 너도 들었어?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? 그러고 있는데 계속 그 소리가 엄마 이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소리를 찾아서 엄마랑 나랑 손을 잡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떡해 무서워 이렇게 무서워. 현관 쪽에 저쪽 신발장 쪽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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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만한 분들이 계신데. 그래가지고 엄마 그랬는데 어머나 나 이거 너무 이상한 일이 아닌가. 이게 자꾸 무슨 뭐 너랑 나랑 이상한 소리를 자꾸 듣는데 이게 뭔가. 그래서 엄마랑 나랑 괜찮겠지. 그러고서 이제 얘기를 한참 하다가 이제 쟤는 제 방으로 와고 잠을 잤어요. 잠을 딱 자고 있는데 그날 밤 꿈을 꾸는데 갑자기 꿈에 여러 꼬마 여자애들이 막 줄넘기를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하고 있는 영화에 나오는 것 같아. 프레디 보면 나오는 막 그 공포 영화 나온 것처럼 애들이 막 뽀해가지고 하나 둘 이거 하고 있는데 잘 돼요. 여기도 그러니까 하나 둘 하고 여자애가 딱 돌아오는 앞뒤가 단발. 앞뒤가 얼굴이 없어. 그런 꿈을 몇날 며칠을 꾸고 그 소리에 계속 시달리고 엄마랑 저랑 가발 잘못 썼나 보네. 그래가지고 엄마랑 저랑 한날 생각해서 이 가발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. 이거 약간 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엄마랑 저랑 이거를 이렇게 다 태웠어요. 그러니까 태우면서 뭔가 좋은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좋은 걸로 가시고요. 제발 모든 일 잘 풀리시길 바라겠습니다. 좋은 말 괜찮아요. 이제 제발 좀 저 좀 놔주세요. 그래서 네, 그렇게 하고 나서 싹 태우고 나서 그 뒤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또 지난 후에 이제 제가 음반을 하기 위해서 또 머리를 한 5가지를 머리를 알았어요. 5가지를 샀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거를 쫙 이제 널어놓고 흐뭇하게 네, 딱 진열을 하고 이제 집에 방에 이제 누워서 딱 이제 잠을 또 자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옥의 사자 같은 이런 분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성큼성큼 와서 침대에서 막 뛰시는 거예요. 가위가 눌린 거예요. 그러니까 몸이 확 뭐가 쫙 포근하게 안으로 쫙 말려 들어가잖아요. 가위가 눌리면 딱 그런 느낌이 나면서 그분이 딱 나타나셔서 침대에서 막 뛰다가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목을 딱 조르면서 제가 산 그 가발을 5개를 계속 번갈아 계속 번갈아 껴가고 나중에 정말 멀미가 나가지고 내 가발을 왜 저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그래서 그때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예전 일이 갑자기 딱 생각이 난 거예요. 그래갖고 이거를 집에 두지 말고 차에다가 그래갖고 그거를 몽땅 싸들고 차에다 넣었어요. 차에다 이제 좀 괜찮겠네. 집에서는 이제 가위가 안 눌렸어요. 안 눌려요. 어느 날 행사를 가는데 잠이 와요. 이렇게 딱 자려고 했는데 그때 그분이 또 오신 거예요. 저 막 차에서 자이도 또 가라치시는 거예요. 제발 좀 신기하다. 근데 정말 그거 미스터리네요. 엄마를 계속. 엄마는 진짜 그 가발인데. 이상하다. 근데 사람 인몸에. 그래서 지금은 절대적으로 나이론 소식만 잘 받는 것 같은데. 인몸만 하면 그러게 되잖아요. 시작! 아이고! 아이고!
나 좀 전에 저 채은이 깜짝 놀랐잖아요. 나도 무서워가지고. 아니 또 저 수정네는 뭐 혹시 귀신 본 적 있어? 제가 가는 샵에서.